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만큼 이를 키우고 국민의 격분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는 성남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점을 두고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학위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사의 말은 이제 너무나 헛되고 공허하다며 아내에겐 무조건 충성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잘못을 비호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부부가 정도를 선택하길 바란다며 국정이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대표에 드자비를 하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 살리는데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언급한 이 의원은 딱 한 사람 때문이라며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갑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며 검찰총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개별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인가 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야권은 시기와 장소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건 황제 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될 겁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비공개 조사는 당연하고 김 여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의 여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 DBK 수사 때처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건희 씨 앞에서 아양만 떤 것 아닙니까? 김건희 씨 범죄 덮어주기라는 검찰의 임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소환 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말은 콧등으로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이 사람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듣고 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정권이 보고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 위법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오는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